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우리의 그 귀한 은사와 또 달란트, 또 재능, 능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능력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하나님 보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을 본문으로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막거나 해야 할 사람은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물론 할 수 있겠죠. 취미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일, 어떤 사회를 움직이고 생명을 다루는 일, 그건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죠. 재판을 하는 어떤 판사나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 같은 분들은요, 능력 있는 분이 해야지, 능력 없는 분이 하면 재판을 잘못하고 수술을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일꾼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일꾼 돼야죠. 그럼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저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금기시하고 잘못했다 이래서도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교회에서 말하는 일꾼의 능력의 요소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일꾼,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능력이냐라는 이 질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의 정의는 학벌, 돈, 뭐 재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1, 20명 데리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니까 이게 민족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국가적인 어떤 체계나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걸 그 사람들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있고 뭐 송사가 있고 그럴 텐데 그걸 모세 혼자서 그걸 다스리고 재판까지 하는 일이 너무 버거워 보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야 사위 모세 너 제정신 아니다. 너 왜 혼자서 다 하려고 하냐. 너 혼자서는 이거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픽 선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서 조직화시키는 거죠. 그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재판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뭐 칼을 잘 쓰는 사람,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게 요건이 아니었어요. 물론 백성들을 재판해야 될, 다스려야 될 그러한 위치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능적인 측면이고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어시스턴트, 이제 부사역자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러면 뭘 잘하냐, 어떤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아, 그 재능, 음악적 재능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이분들의 능력은요, 이분들 모두가, 전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 사역자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두 번째 뭐죠? 21절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진실한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말을 잘해요. 근데 항상 거짓이 담겨져 있어요. 아, 이게 잘 정말 위험해. 차라리 거짓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못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짓을 잘하는 사람이 이게 언변이 또 훌륭해요. 그럴싸하게 막 말로 막 뿅 가게 해놔요. 근데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세워줘야 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교회 일꾼들 누가 세워줘야 됩니까? 진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신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아, 적어도 신학교면 신학교답게, 신학생답게 시험 쳐야 되잖아요. 뭐 다 A플러스 받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뭐 치딩한다고 학교 책상에다가 벽에다가 막 하나님 말씀 적어두고 그러고 시험 점수 막, 이건요. 이런 분들은 교회 일꾼 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죠. 차라리 C학점을 받더, C학점 좀 그런, B를 맞더라도, B-를 맞더라도 진실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진실한 사람들. 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능력 있는 21절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 이익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불의한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일을 하는데 뭐 뇌물을 준다 막 이런 막 거기 혹해 갖고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 일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된다. 물론 백성들을 재판할 영역이니까 이 세 가지 요소 참 중요하지만 이것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을 능력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워서 뽑을 때 이러한 말씀의 원리가 작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 유명하니까, 저 사람은 뭘 잘하니까 이렇게 세워놔 보세요. 분명히 부작용이 따르더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결국에 마음의 중심 어떤 태도 아니겠습니까? 한국 표현으로 댐댐이라고 그러겠죠. 댐댐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꾼으로 심겨져서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일꾼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먼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고 변화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한다고 우리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일꾼들이 그러한 분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일꾼들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또 세워질 일꾼들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과의 아름다운 동역과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또 심겨진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